최신 트렌드라고 합니다. 중국 선수들하고 만나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 모이고 있어요. 공간이 간지간합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였네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캔다마 대회가 열릴 곳이고요. 위너 캔다마입니다. 위너 캔다마. 네, 선수 등록과 다마 체크를 하는 곳입니다. 몬스터입니다. 예. 샤오 오빠입니다. 샤오 오빠. 샤오 오빠. 동시. 아, please. 간만에. 아, 예요. 자, 등록을 다 마쳤고요. 이제 자신이 할 기술에 대해서 어떤 걸 할지 이렇게 만드는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 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한 기술들이고요. 레벨 6부터 뭐 쉽게는 레벨 3까지 있습니다. 뭐 점수를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결정한 만큼 10개 기술 모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콩 친구 코어하고요. 다마컵을 들키고요. Keep playing Kanama and next time please come to Hong Kong. Yeah. 저도 이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캔다마를 제 제품이니까 쓸 건데 마약을 위해서 스페어로 다른 캔다마도 가져왔어요. 되게 좋은 캔다마예요. 네,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종 김밥을 다 먹어봅니다. 최신 트렌드라고 합니다. 먹는 방법도 써 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랍니다. 들리시나요? 딱딱해요. 먹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녹색을 고르셔야 됩니다. 녹색. 얘들 맛이 없어요. 이게 맛있습니다. 다마컵에 다양한 스폰서가 있는데 저희도 스폰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비테이션 캔다마도 있습니다.